가만 있어봐. 이 배트가 뭐라 그랬더라? 아, 아, 알도? 예, 여러분. 아, 오늘도 아름다운 김포 HS 장기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혐사실처 우리의 위대한 야중사. 오늘 거번입니다. 아, 우리가 거번이 처음 나와요. 그동안 거번 그랬는데 드디어 거번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리오더 제품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번은 알도가 제일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일단은 얘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코어 배트라 그래서 안에 기본적으로 그 카본 코어가 들어가 있는 그 배트인 줄 알았는데 더블월이라 싱글월 더블월 이렇게 이제 보통 불리잖아요. 거번에서 나오는 것들이. 근데 이 안에 카본이 아니고 알로이를 두 겹을 냈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스파이럴 알로이라 그래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깎아서 만든 알로이를 한 겹 더 되는. 그래서 벽이 두 개다. 그래서 월이 별이잖아요. 벽이잖아요. 벽 두 겹짜리 뭐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알로이는 반발력을 극대화시키려면 얇게 깎아야 됩니다. 벽을 얇게 깎아야 트램폴린 효과가 강력해지죠. 대신에 내구성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내구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통의 코어 배트들은 안쪽에 카본을 덧댑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과 반발력 극대화를 한꺼번에 가져다 주면서 바깥에가 알로이 배트이기 때문에 또 손맛까지 잡아주고 알로이의 그 손맛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비거리를 증대시키는 어떤 그런 류의 컨셉을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알로이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배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얇은 알로이를 두 개를 댔겠죠. 그러면서 뭔가 독특한 유니크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디자인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이제 색깔은 뭐 색깔이야 뭐 이거 말고도 거번은 참 여러 가지 배트들이 나오니까 뭐 디자인에서 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스위스팟이 굉장히 넓다 라는 느낌. 몰드가 일단 여기부터 꺾임 순간까지의 구간이 굉장히 넓죠. 이제 스위스팟이 좀 뭐랄까요 좀 크겠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위에는 또 카본인가요? 이거 카본 맞는지 모르겠는데 카본 재질로 돼 있는 어떤 그런 거 그 이제 캡이고 그 다음에 이게 거본에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캡하고 몰드하고의 이 단차가 거의 없습니다. 요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솔직히 거본 디자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스타일 아닙니다. 이 거본이랑 글씨체와 이 색깔의 이 뭐랄까 이렇게 조합은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류는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단색으로 딱 돼가지고 딱 이렇게 마감 처리되는 약간 그런 류들을 좀 좋아하는데 얘는 사실은 글자와 패턴이 조금 너무 많죠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거번을 디자인 때문에 안 샀던 것 같기도 하고. 아야! 그립인데요 이 그립 뚱뚱이 그립이잖아요. 저 이 뚱뚱이 그립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뭐 요건 안 좋아합니다 디자인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성능이 발굴입니다. 예, 그건 나중에 조금 있다가 치는 모습 보여드릴 때 말씀드릴 건데 자 카본 알도입니다. 얘가 디자인은 저한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아이 몰라 내가 이제 카본 빨아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있어 보여요. 일단 미쓰비시 카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 배트 만들 때 좋은 카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몇 가지 종류 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 좋은 카본들 중에 하나로 만드는 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 부분 요 얘는 카본은 또 이렇게 뚱뚱이 그립이 아니에요. 얄쌍이 그립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얘가 좋습니다. 아야! 공 맞을 때 기분이 되게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손에 약간 감각 안 나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까 처음에 초구 하나 잘못 쳤을 때 손이 엄청 울렸거든. 그래서 와 손 깨지는데 이거 좀 지금 죽거든요 좀 되게.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안 그러네. 공 맞을 때 손에 감각이 딱 없어져요. 약간 그런 재미가 있네. 탁 그리고 없어져 공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카본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샤! 아 역시 나는 카본이 좋아. 근데 약간 이거 우리가 그동안 치던 그 카본 느낌은 아니야. 약간 카본인데 나 카본이어라는 느낌이 좀 안 드네요. 아 이거 봐, 쭉쭉 갔다가 쭉쭉 가잖아. 자, 소리가 이제 카본 소리가 땅땅 나네. 강, 펑. 와, 좋았어. 와, 좋았어. 와, 역시 카본. 이건 반대로 아까 쟤처럼 쟤는 공 맞았을 때 손에 느낌이 없었는데 얘는 반대로 손에 느낌 좀 남습니다. 자. 와! 와! 우후! 우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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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같은 경우에 밸런스가 좀 탑에 있는 것 같아서 스윙 나올 때 좀 잘 돌고 그 다음에 방망이를 좀 맞았을 때 손맛이 좀 더 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 이제 카본! 카본 배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 맞았을 때 타구음이 카본 소리 같지가 않고 그 다음에 밸런스는 약간 미들 밸런스. 그래서 이제 그 좀 대표적인 이제 그 사회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찾으시는 밸런스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디자이닝 부분은 조금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손잡이도 뭐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왜 거벙거벙 그랬는지는 쳐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요, 이게 참 진짜 배트 리뷰하면서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사람들마다 달라 얘기하는 게. 아니 저는 이 배트를 칠 때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공이 스팟에 제대로 맞을 때 있죠, 손에서 공이 없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저항 때문에 공이 날아오는 걸 때리면서 저항을 느끼면서 묵직하게 공이 탁 맞고 얘가 머금고 나가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손맛이 있네 없네 약간 이런 거를 보통 사람들이 논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배트를 치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공이 정말 스팟에 제대로 맞을 때는 아무 느낌도 안 납니다. 싹! 뭔가 가번타자 왕정훈인가? 그 만화 보면 그러잖아, 손에 아무 느낌도 없었어 막 약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느낌 솔직히 저는 좀 받았고, 반대로 카본 배트는 머금고 나가는 느낌을 심하게 받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뭔가 꾹 머금고 나가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주관적인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재권이가, 우리 이재권 선수가 또 쳤잖아요. 쟤도 비선출인데 쟤는 반대로 얘가 손맛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참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구나. 아야! 이게 리오더 제품들이잖아요. 리오더 제품들이라 왜 리오더가 됐느냐,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배트들, 잘 팔렸던 배트들이 리오더가 되지, 보통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본 알도 얘가 얘네들이 왜 리오더가 됐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었습니다. 약간 야구 환자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갖추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용하실 때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쉬운 배트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중급자 이상들이 좀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배트들, 스윙이 속도도 좀 나고 스윙에 대한 어떤 철학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배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입니다. 312,000원, 255,000원 합리적입니다. 아 요거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카본 배트들 보통 막 40만원대 육박하지 않습니까? 312,000원이면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255,000원이면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제가 요즘에 하이엔드급 배트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아 가격이 단점이네 가격이 단점이네 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한 가지 조금 고려해 보실 될 부분이 뭐냐면 규제 배트가 있는 리그에서 못 뛰겠죠. 그래서 자기 리그에서 규제 배트가 없다 하시는 리그를 뛴다 하는 분들이라면 망설일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면 가격 부분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는 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얼어붙은 야구용품 시장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야구 못하고 있는데 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 밖에서 실컷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검은 배트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